그러면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갑질 장군 전역 임박, 군 수사 속도. 뜨거운 떡국에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전자 팔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호출을 했다. 과일이나 전을 집어던졌다. 충격적인 증언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인데요. 오늘 군 인권센터에서 또 다른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히 군 인권센터 주장은 또 검찰 이제 수사관들이 사령관 방문 당시에 영장을 갖고 가지 않아서 이게 오히려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건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이제 8일 날이면 8월 8일이면 군 장성들이 인사가 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인사 날 때까지 군 검찰이 제대로 뭔가 밝히지 않았다면 이번 인사에 포함이 된다. 만약에 그 박찬주 대장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을 하게 돼요. 전역을 하게 되면 군 검찰은 그 즉시 손을 떼게 됩니다. 수사권이 없게 되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제 그 대령이 수사 단장이거든요. 네. 그 대령이 하는 말이 아 이거 고작해야 벌금형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압수수색을 영장을 갖고 가야 제대로 그 군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안 갖고 가고 그냥 대면 조사만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8일 날 만약에 전역이 된다 했을 때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이 수사를 맡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시작을 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으로 군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군 내부의 어떤 기밀 시설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압수수색은 안 된다 그랬을 때 결국은 군 검찰이 제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안 하고 밀어버리는 네.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기네들은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검찰은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못 발부하게 만들려는 고의적인 그런 행위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네, 서 변호사님. 내일부터 이제 박찬주 대장 부부를 군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부인을 조사하고 내일 모레 박찬주 대장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실장님 말씀대로 내일 모레가 군 인사 발표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군 인사 발표하는 당일에 이 박찬주 대장의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전역을 해버리면 네. 여기 그 군 검찰의 관할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게 민간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게 곧 며칠 사이에 제가 보기에 최대한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이게 검찰에 넘겨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이 말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 보면요. 어차피 이게 군사시설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 지휘 간에 동의가 있으면 이게 압수수색이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 어떤 비판 여론을 볼 때 영장을 이게 검찰에서 들고 가면 지휘 간이 이게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검찰에서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일부 언론에 잘못된 게 전역해버리면 이게 군인연금 다 받는 것처럼 보도된 언론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군인연금법 33조에 보면 군인이었던 자가 일반에게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요. 네. 어차피 이게 연금은 제한 지급돼요. 아. 따라서 이게 그 철저하게 지금 전역되더라도 네. 수사에서 이게 반드시 처벌해서 연금이나 이게 응분의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네, 최 교수님 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공관 경계병에게 공관에 있는 텃밭을 관리하게 했다고요? 또 채소를 수확하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70평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텃밭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관의 경계병은 경계를 쓰라고 군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계를 똑바로 세야죠. 경계 쓰는 친구들한테 이거 지금 기사를 보면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켰대요. 농사일을. 네. 농사병입니까? 군대 간 친구들이? 아니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지 무슨 농사일하러 지금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텃밭에서 70평 정도 되는 텃밭의 경계병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작물을 수확하게 만들고 그 수확된 작물을 본인이 먹기 위해서 그 병들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령관이 아니라 이건 무슨 갑질 중에서도요.
뭐랄까요? 뭔가 군인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사병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병사로 활용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사람을 지금 아까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군 검찰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를 했으면 긴급 체포를 하든 아니면 영장 가지고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 자료가 있는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그냥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얼굴 보면서 대략 얘기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령이면 계급이 대장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 부분이 가서 얼마나 조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국방부의 태도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렇군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 나눈 중에 백승문 변호사 추가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계병이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이 네. 공관, 주요 지휘관들의 안전을 좀 보장을 해라.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그 이 경계병이면은 이 공간에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소총을 들고. 그런데 그 소총을 내려놓고 텃밭에 가서 채소를 해서 그날 이 박찬주 대장의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채소를 그날그날 그 밭에 나가서 캐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공관병이라는 게 아까 경계병 얘기도 하셨지만 네. 어쨌건 이 공관을 지키는 것 목적 하나, 그다음에 연결 같은 거 해주는 거, 이제 통신 연결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개인의 하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했던 이제 공관병들 했던 것들을 쭉 보면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있는 직역주 유사한 게 가사 도우미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가사 도우미도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 못 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조선시대 그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 뭐 정말 하인이나 노비에 대하듯이 지금 이렇게 했었던 건데 문제는 네. 이런 행동이 작년에도 한번 문제가 제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잖아요. 어쨌건 지금 군에서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게 넘버3입니다. 네. 넘버3를 누가 건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릇된 그런 인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별 문제가 없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암암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네.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전수조사를 하든 그 전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뭔가 대책을 좀 세워놨었어야 될 텐데 지금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너무 뒤늦은 것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게 농사병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규정 위반이에요. 그냥 갑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공강병의 직무가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겠죠.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거. 왜 이게 워낙 비일비재다 보니까 이건 이게 농사는 아예 못하게 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법을 규정을 어긴 이런 게 범법행위죠. 그냥 갑질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실장님 그리고 네. 이제 군 내부에 있는 간부 식당에서 주로 네네. 이제 고기를 파는 곳인데 네. 거기서 회를 내놔라 이런 갑질도 했다고요? 그렇죠. 그 장소가 뭐냐면 7군단에 있는 상승 레스텔이라는 이름의 간부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 주로 또 연회도 열리고 연회 같은 게 열리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고깃집 이야기는 이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자 7군단장과 참모장들과 함께 이 박찬주 대장이 자주 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무단으로 가서 식구들끼리 식사도 네. 하고 그런 와중에 원래 그날 나오는 어떤 그런 요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 이거 말고 뭐 생선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실 갑작스럽게 군 내부에서 생선회를 떠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바닷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이 관리하는 관리관이 직접 그 즉시 그냥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예. 항상 뭐 그 돈을 예산은 딱 상승 레스텔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 사비로 뭐 회도 떠와서 그냥 그 이 대접을 하고 네. 그런 뭐 와중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상승 레스텔을 또 이 부인도 무단으로 자주 이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딱 가서 이게 이제 연애를 하는 그런 곳이니까 보니까 이 테이블이 독일식 테이블이 아니다. 테이블보를 바꿔라라고 지시도 내리고 그 지시가 왜 근데 대장 부인이 그 지시를 내려야 네. 됩니까? 그건 군 복지 시설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레스텔 그 레스텔 병이 아마도 박찬주 그 대장 부인이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날 식사를 뭘 끓여왔냐면 죽을 끓여왔나 봐요. 근데 그 죽이 입에 안 맞는다고 그 즉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게 이것도 요리냐라고 포혼을
사용을 했다는 뭐 그런 어떤 증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레스텔에서 지금 관리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사관이나 그러니까 부사관이나 아니면 네. 이제 군무원들이 해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병들이 있는 건데 월요일 날이 휴무일인가 봐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일하고 하면 월요일 날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나와서 일했으니까. 그런데 월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사령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리관이나 병사들은 쉴 시간이 없는 거죠. 남들은 일요일 날 휴식 취하지만 일요일 날도 일을 했으니 월요일 날 쉬게 했으면 쉬게 해줘야 되는데 월요일 날 찾아가서 밥 내놓으라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일반적으로 한식이나 고기를 주로 판매하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예. 돌솥이 먹고 싶다고 돌솥밥 만들어 돌솥도 구해오게 만들고 어허. 그 사령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원래 그 부대의 상승 레스테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는 일반 음식 위에 다른 것들을 만들라고 하고 지금 회의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대가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노량진까지 회사로 가는 거예요. 이천에서. 그 관리관이 사비로 가서 사오고 또 네. 예약을 해놨다 갑자기 취소를 한대요. 그러면 이 관리관이 자기 눈 주고 사왔잖아요. 그게 부사관인데 아무 군무원이든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보상을 해주면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비로 산 돈을 자기 돈으로 그냥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네.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사령관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잘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네. 해야 되는 건데 갑질을 해가지고 도리어 부하들을 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령관이 아직도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답답할 네. 따름입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공관병이 직접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당시 공관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그 조그만 그 1층 주방에서 거기서 대기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막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거기 주방에서 이렇게 막 쪽잠 자고 이런 식으로 막 누워있다가 서로 망바워주면서 주방에서 쉬거나 이런 식이고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커지니까 여기 내가 지금 갇혀있구나 여기 완전 거의 감옥이구나 이런 말을 해봐도 근데 워낙에 그 장군님도 너무 멀렸다 하니까 당연히 내가 함부로 그렇게 연애를 데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라 그래서 하루도 다 거의 그 싫은데 못나면 원래 그대로 다 돌아오고 싶었는데 네, 백 변호사님. 네. 보면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전 공관병 주장에 따르면 가장 힘들었던 게 사령관의 아들을 시중 드는 거였다. 그래서 뭐 바비큐 파티도 해주고 네. 뭐 해장국도 끓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바비큐 파티라는데 왜 공관병이 거기서 움직여야 됐었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데 네. 딱 그거 같아요. 자기 아들만 중하다. 자기 아들은 대장의 아들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공관병을 하인처럼 부리듯 했다고. 근데 거의 나이 또래가 비슷합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이 술 많이 마시고 오면 아침에 해장국도 끓여줘야 되죠. 뭐 바베큐 파티 한다면 바베큐 파티 준비도 해줘야 되죠. 수정도 아니고. 또 아들 속옷도 빨아줘야 되죠. 또 아들이 어디 가야 되면 아들 운전기사까지 해줘야 되죠.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하인이죠. 그러니까 공관병의 기본 개념조차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한번 터지니까 갑자기 물밀듯이 제보가 들어오게 된 거잖습니까? 네. 이게 군부대 안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서열 3위라고. 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어디 이 얘기가 먹히기라도 할까요? 네. 아마 또 그 이게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뭐 GOP 보낸 게 그게 무슨 징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또 전방 가서 GOP 가서 어쨌건 징계 목적으로 뭔가를 시킬 가능성도 많은 상황이니까 군대 내에서 이런 걸 당하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군사 기밀 도달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항상 군대 내에서 이제 문제가 터질 때 옛날에 네. 그 안에서 뭐 폭행 사건이나 뭐 사망 사건이라고 터질 때 보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군 내부의 폐쇄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어야지 그냥 군대 내에서 이제 맡기기에는 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박찬주 대장의 아들 역시 지금 현재 공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군인을 마치 하인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분노를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작 공관병들의 부모가 면회를 왔을 때는 또 이 상당히 막말로 면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타박을 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네. 아들이 면회 오면 공관병까지 시켜가지고 빨래도 시키고 음식 만들어 바치라 그러고
얼마나 그 박탈감이 들겠습니까? 예. 그걸 하면 시중을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공관병들 입장에서는 나도 군인이고 그 친구도 군인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면회 오면 일 못 시킨다서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부인이라는 사람,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면회 오면 면회 나가야 되고 혹시나 또 외곽도 시켜줘야 되고 부모가 찾아오면 그러면 일 못 시켜서 지금 불만인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오면은 온갖 공관병들 동원시켜가지고 자기 아들 시중 들게 하고 정작 그 공관병들의 부모들이 면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반응 태도는 너무나 이중적 아닙니까? 뭐 아까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은 걔하고 남의 아들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네.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갖고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아마 김장을 잘해줘서 저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장성 사모님들의 갑질은 박찬주 사령관 부인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군 복무 당시 공관병을 지냈던 한 예비역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치를 김장하면 비닐로 묶어갖고 땅에 묻어놓긴 하는데 그 통에 이제 물이 찬 거예요. 비가 와갖고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좀 열받아갖고 이거 왜 관수 못하고 왜 뭐 막 영창 보내라고 본부대장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예. 받으면 사모님이 뭐 한 30분 뒤에 갈 거니까 싸모들이랑 넷이서 먹을 거 잔치국수 4인분 준비해놔라. 갑자기 뭐 이런 거 시키면 이제 그거 막. 네, 지금 이 예비역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저도 예전에 이 3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군 내에 저런 공관병을 자기 사적으로 이렇게 부리는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군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만 한다면 앞으로 제2, 제3 어떤 인물이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옛날에 그 군대를 우리 법에서 이게 특별 권력 관계랍니다. 네. 이게 특별 권력 관계는 뭐냐면 법에 근거 없어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복종하는 이런 이제 관계인데요. 지금 이게 비판을 이 이론 자체가 부정되고 이제는 이게 특별 권력 관계는 군대 관계도 완전히 법치주의가 이제 적용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인권이나 그 영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김장 뭐 물이 샜다고 영창을 마음대로 보내는 이거 불가능하죠. 이제는 다 재판이나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게 저는 이제 군대도 정말 이게 그 공과 사를 좀 구별하는. 네. 그리고 이게 법치나 인권이 존중받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뭔가 변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국방부는 박찬주 사령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수사님, 제가 이번 네네.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네. 났던 게 지난번 검찰에서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건을 계기로 이 검찰개혁에 예. 불씨가 당겨졌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일을 보면서 혹시 이번 일이 예. 군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군개혁의 가장 초점이 사실은 육군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육군이 중심이 돼서 방산비리의 어떤 그 누적된 비리들도 많았고 또 육군 중심의 어떤 문화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전력에 대한 네. 군 전력, 그러니까 공군과 해군역의 그런 균형이 맞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육군 중심주의 때문이었다라는 인식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시절부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개혁의 시발점은 육군 중심이 아니라 비육군의 어떤 그런 그 중심을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네. 초점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번 사건이 사실은 육군에서부터 터져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관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군은 2명에 불과하고 공군은 15명에 불과하답니다.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네. 육군이 거의 150명 가까운 그 공관병들을 갖고 있어요. 제도를 아직도 공관병을 없애겠다라고 사실 그 전부터 좀 당번병을 없애겠다라는 네. 게 2011년도에부터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육군 내에서 터져 나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단순히 공관병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육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단초다라는 어떤 인식이 지금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폐쇄성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 공관 단순히 공관병의 문제만이 아니다. 군의 어떤 사기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부분을 다 도려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일 인사에서 혹시나 합참의장부터 육군 출신이 아닌 비육군 출신이 혹시 합참의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사실은 이번 일로 인해서 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네, 최 교수님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전투병을 없애야 된다. 이 자리에 뭐 민간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가능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저는 이거 공관병 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도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공관이라는 공간은 그 장소를 대여해 주는 거지 거기서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공간에 있는 모든 허드는 일을 병사가 합니까? 아니 가족들이 사니까 그 가족들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건물에 뭐 이상이 생기면 군부대의 시설단이나 아니면 공병부대에서 와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수리하면 되는 거지 네. 거기에 공관병이 상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공간 주위에 경계병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간 안에 상주하면서 시중 들듯이 하는 행동은 그런 걸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심지어는 테니스 뭐 예를 들면 간부나 간부 부인들 네. 테니스 가르쳐주는 그런 보직을 테니스병. 맡아서 테니스병으로 또 간부들이나 아니면 사령관들 자녀들 교육시켜주는 과외 가르쳐주는 과외병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사적으로 군 복무를 하러 간 친구들을 마치 개인의 어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고요. 네. 그렇게 쓸데없이 비전투병과에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해놓는 그런 배치들은 다 없애는 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군내의 잘못된 병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군의 뼈아픈 자성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당번병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네, 최 교수님, 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공관 경계병에게 공관에 있는 텃밭을 관리하게 했다고요? 또 채소를 수확하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70평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텃밭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간의 경계병은 경계를 쓰라고 군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계를 똑바로 세야죠. 경계 쓰는 친구들한테 이거 지금 기사를 보면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켰대요. 농사일을. 네. 농사병입니까? 군대 간 친구들이? 아니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지 무슨 농사일하러 지금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텃밭에서 70평 정도는 텃밭의 경계병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작물을 수확하게 만들고 그 수확된 작물을 본인이 먹기 위해서 그 병들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령관이 아니라 이건 무슨 갑질 중에서도요. 뭐랄까요? 뭔가 군인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사병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병사로 활용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참으로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사람을 지금 아까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군 검찰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를 했으면 긴급 체포를 하든 아니면 영장 가지고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 자료가 있는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그냥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얼굴 보면서 대략 얘기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령이면 계급이 대장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 부분이 가서 얼마나 조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국방부의 태도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렇군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 나눈 중에 백성문 변호사 추가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계병이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이 공관, 주요 지휘관들의 안전을 좀 보장을 해라.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네. 중요한 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그 이 경계병이면은 이 공간에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네.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이 소총을 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소총을 내려놓고 텃밭에 가서 채소를 계속 네. 그날 이 박찬주 대장의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채소를 그날 그 밭에 나가서 캐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공관병이라는 게 아까 경계병 얘기도 하셨지만. 네. 어쨌건 이 공간을 지키는 것 목적 하나, 그다음에 연결 같은 거 해주는 거, 이제 통신 연결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개인의 하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했던 이제 공관병들 했던 것들을 쭉 보면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있는 직역 중 유사한 게 가사 도우미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가사 도우미도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 못 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조선 시대 그 아니면 그 이전 시대 뭐 정말 하인이나 노비에 대하듯이 지금 이렇게 했었던 건데 문제는. 네.
이런 행동이 작년에도 한번 문제가 제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잖아요. 어쨌건 지금 군에서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게 넘버3입니다. 네. 넘버3를 누가 건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릇된 그런 인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별 문제가 없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암암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네.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전수조사를 하든 그 전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뭔가 대책을 좀 세워놨었어야 될 텐데, 지금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너무 뒤늦은 것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게 농사병 있잖아요. 네. 이건 이게 규정 위반이에요. 그냥 갑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공강병의 직무가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겠죠.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거. 왜 이게 워낙 비일비재다 보니까. 이건 이게 농사는 아예 못하게 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법을 규정을 어긴 이런 게 범법행위죠. 그냥 갑질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실장님, 그리고 네. 이제 군 내부에 있는 간부 식당에서 주로 네네. 이제 고기를 파는 곳인데 네. 거기서 회를 내놔라 이런 갑질도 했다고요? 그렇죠. 그 장소가 뭐냐면 7군단에 있는 상승 레스텔이라는 이름의 간부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 주로 또 연회도 열리고 연회 같은 게 열리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고깃집 이야기는 이거죠.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 7군단장과 참모장들과 함께 이 박찬주 대장이 자주 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이 했을 때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이 수사를 맡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시작을 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으로 군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군 내부의 어떤 기밀 시설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아, 압수수색은 안 된다 그랬을 때 결국은 군 검찰이 제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안 하고 밀어버리는 네.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기네들은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검찰은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못 발부하게 만들려는 고의적인 그런 행위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네, 서 변호사님. 네. 내일부터 이제 박찬주 대장 부부를 군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부인을 조사하고 내일 모레 박찬주 대장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실장님 말씀대로 내일 모레가 군 인사 발표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군 인사 발표하는 당일에 이 박찬주 대장의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전역을 해버리면 네. 이렇게 그 군 검찰의 관할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게 민간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게 곧 며칠 사이에 제가 보기에 최대한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이게 검찰에 넘겨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이 말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 보면요. 어차피 이게 군사시설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 지휘 간에 동의가 있으면 이게 압수수색이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 어떤 비판 여론을 볼 때 영장을 이게 검찰에서 들고 가면 지휘 간이 이게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검찰에서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일부 언론에 잘못된 게 전역해버리면 이게 군인연금 다 받는 것처럼 보도된 언론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군인연금법 33조에 보면 군인이었던 자가 일반에게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요. 네. 어차피 이게 연금은 제한 지급돼요. 아. 따라서 이게 그 철저하게 지금 전역되더라도 네. 수사에서 이게 반드시 처벌해서 연금이나 이게 응분의 뭐야 처벌.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갑질 장군 전역 임박 군 수사 속도.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작전 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전자 팔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호출을 했다. 과일이나 전을 집어던졌다. 충격적인 증언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인데요. 오늘 군 인권센터에서 또 다른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히 이제 군 인권센터 주장은 또 검찰 이제 수사관들이 사령관 방문 당시에 영장을 갖고 가지 않아서 이게 오히려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건 왜 그런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8일 날이면 8월 8일이면
군 장성들이 인사가 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인사 날 때까지 군 검찰이 제대로 뭔가 밝히지 않았다면 이번 인사에 포함이 된다. 만약에 그 박찬주 대장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을 하게 돼요. 전역을 하게 되면 군 검찰은 그 즉시 손을 떼게 됩니다. 수사권이 없게 되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제 그 대령이 수사 단장이거든요. 네. 그 대령이 하는 말이 아 이거 고작해야 벌금형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압수수색을 영장을 갖고 가야 제대로 그 군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안 갖고 가고 그냥 대면 조사만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8일 날 만약에 전역이 된다. 의회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무단으로 가서 식구들끼리 식사도 네. 하고 그런 와중에 원래 그날 나오는 어떤 그런 요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 이거 말고 뭐 생선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실 갑작스럽게 군 내부에서 생선회를 떠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바닷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이 관리하는 병이 관리하는 관리관이 직접 그 즉시 그냥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예. 당장 뭐 그 돈을 예산은 딱 상승세스텔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 사비로 뭐 회도 떠와서 그냥 그 이 대접을 하고 네. 그런 뭐 와중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상승 레세를 또 이 부인도 무단으로 자주 이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딱 가서 이게 이제 연애를 하는 그런 곳이니까 보니까 이 테이블이 독일식 테이블이 아니다. 테이블보를 바꿔라 라고 지시도 내리고 그 지시가 왜 근데 대장 부인이 그 지시를 내려야 네. 되니까 그건 군 복지시설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레스텔 병이 아마도 박찬주 그 대장 부인이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날 식사를 뭘 끓여왔냐면 죽을 끓여왔나 봐요. 근데 그 죽이 입에 안 맞는다고 그 즉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것도 요리냐라고 포혼을 했다는 뭐 그런 어떤 증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레스텔에서 지금 관리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사관이나 그러니까 부사관이나 아니면 네. 이제 군무원들이 해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병들이 있는 건데 월요일 날이 휴무일인가 봐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일하고 하면 월요일 날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나와서 일했으니까. 그런데 월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사령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리관이나 병사들은 쉴 시간이 없는 거죠. 남들은 일요일 날 휴식 취하지만 일요일 날도 일을 했으니 월요일 날 쉬게 했으면 쉬게 해줘야 되는데 월요일 날 찾아가서 밥 내놓으라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일반적으로 한식이나 고기를 주로 판매하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예. 돌솥이 먹고 싶다고 돌솥밥 만들어 돌솥도 구해오게 만들고. 어허.